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단번에 14kg를 빼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체중 감량의 비결을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패스팅 앤 위고비, 단식 그리고 위고비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위고비에 열광했고 미국에서는 순식간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도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상연구에서 평균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이 약, 어떤 약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는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원래 당뇨병 약으로 개발되었던 약입니다. GLP-1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GLP-1 호르몬이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 효과로 식욕을 줄여주고 음식을 먹었을 때 위의 배출 속도를 좀 느려줍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먹는 양을 줄여줌으로써 체중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와 있던 약제들이 적게는 한 5에서 6%, 많게는 한 10에서 11%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에서 13%, 많게는 16에서 17%까지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위고비를 사용해서 체중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싹센다가 한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많게는 한 10%까지도 알려져 있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싹센다보다는 3배 이상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효과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요. 마운자라 같은 경우에도 효과는 오히려 위고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역시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위고비가 현재로서는 가장 월등한 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비용 대비 봤을 때는 싹센다가 가장 좀 낮다고 봐야 되겠고요. 마운자라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위고비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중간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요. 거의 마운자로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약 1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수술과 비슷한 효과 정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도비만 환자가 많은 서양에서는 중간 정도라는 효과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고비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비슷하게 만든 약제인데, 이 GLP-1 호르몬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부작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뭐 비만약들은 다 부작용들이 있게 마련인데, 기존의 싹센다에서 보였던 부작용과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 쪽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구역감이라든가 구토 혹은 복통이라든가 설사가 있는데, 많게는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이 약을 주사한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위장장애를 호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무기력감이라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초반에는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지만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부작용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고비는 다른 비만 약제와 마찬가지로 식욕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먹어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먹는 양을 줄여주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주사를 해서 뭐 저절로 살이 빠지겠거니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이끌고 가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주사를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주사는 당뇨병 치료약으로 개발됐던 그런 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뇨병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혈당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자칫하다 저혈당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먹던 약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사용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삭센다와 큐시미아가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비만치료제 시작, 위고비의 등장으로 판도가 새롭게 바뀔지 자세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